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원장과 보험 기입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원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과 거래처에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에 관하여 외상 매출금은 매출처 원장으로, 외상 매입금은 매입처 원장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을 합쳐서 거래처 원장이라고 합니다. 작성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거래처 이름을 써서 기록하는 인명 계정과 한꺼번에 모든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는 통제 계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명 계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계정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증감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 대신에 이 거래처의 이름, 상호를 계정 과목처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인명 계정의 장점은 거래처 수가 적은 경우에 각 거래처에 인명을 사용하게 되므로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잔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계정은 거래처 수가 많을 때 인명 계정을 사용하면 그 원장의 그 쓰는 거래처 이름의 증가로 인해서 그 수가 많아져서 예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의 총액 및 잔액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방법입니다. 즉,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각 거래처별 외상 거래 명세는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이라는 보조 원장이 기입하고 원장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을 각각 설정해서 보조 원장 각 계정의 명세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총 계정 원장과 보조 원장의 대조에 의해서 양쪽 기록이 오류가 검증됩니다. 즉, 총계정 원장에는 외상 매출금 전체 금액과 외상 매입금 전체 금액이 써져 있고요. 보조 원장에는 그 받아야 될 거래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오류 검증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이 단순화되므로 시산표 작성이 편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이 신속히 되므로 경영관리가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외상 채권 채무의 총액을 파악하기가 쉽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사가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고, 인명 계정은 거래처 수가 적을 때 쓰는 거고, 통제 계정은 거래처 수가 많을 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거래처 원장이라 하면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예전 방식인데요. 우리 이제 수기하는 거는 예전에 수기했던 걸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상으로 팔고 외상으로 사온 거래였습니다. 상품 거래만 있었고, 그래서 상품을 팔면 받아야 될돈 외상 매출금, 상품을 사오면 갚아야 될돈 외상 매입금. 예전에 모든 거래가 이 거래가 주가 됐고요. 나머지 거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는 이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 즉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만 기재되고 그 금액만 기재되면 이 장부를 보는데 지장이 없었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생겼어요. 전산세무기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 거래처 원장의 범위가 더 증가됐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만 거래처 원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 통장이 은행별로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은행별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거래처 원장에서 써야 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거래가 되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그 카드 물건 팔고 카드사한테 이제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카드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카드사한테 얼마씩 받아야 될지 또 그다음 카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카드사한테 얼마큼 지급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러한 것도 거래처 원장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내용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거래처 원장은 처음에 나왔을 때그 모태가 되는 것으로서, 맨이 되는 것으로서 상품 판 거에 대한 외상 매출금, 상품 사온 거에 대한 외상 매입금만 있었던
주 거래가 그것만 있었던 시절에, 물론 나머지 거래도 있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 목적으로 쓰고자 해서 만들어진 게 거래처 온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원래 거래처 온장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받아야 될 회사, 갚아야 될 회사,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예, 통계 계정에 의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계정에 의한 거는 인명 계정권은 이렇게 한번 다음 문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받아야 될거 이렇게 거래처 이름 써주고 그다음에 갚아야 될거 이렇게 거래처 이름 써주고 이렇게 매출처, 매입처 이렇게 써주면 이건 받아야 될 돈, 이거는 갚아야 될돈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처별로 관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거래처 수가 많으면 외상 매출금이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거래처별로 다 있어야 되니까 너무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 계정이 등장한 거고요. 통계 계정은 거래처들한테 받아야 될 전체 외상 매출금을 한꺼번에 써놓고 갚아야 될 전체 외상 매입금을 한꺼번에 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매출처 온장에 그 보조장부 매출처 온장에 그 거래처별로 이렇게 쭉 써서 어느 거래처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지 한눈에 알수 있게 한 거고요. 외상매입금 전체 금액 써놓고 매입처 온장에 즉 보조온장 매입처 온장에 어느 거래처한테 갚아야 될지를 쭉 씀으로 인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준 거죠. 그래서 외상채권채무의 총액을 장점 중에 한 가지 있잖아요. 파악하기가 쉽다.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 전체 금액이 한눈에 다 보이므로 온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한눈에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온장에 있는 내용까지 대조해 가면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금액이 보이고 있으니까 총계정 온장이 단순화되고 시산표 작성이 용이해지는 거고요. 그럼 경영관리가 뭐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써갈 수 있는 겁니다. 장부는 지금 T자 모양을 우리는 공부해요. 자, 그러면 T자 모형으로 공부를 한번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보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계정에 1번 인명 계정과 2번 통제 계정으로 각 장부의 가로안을 기입하여 마감하시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월 1일, 전월이율 10만원, 서울상해, 전월이율 50만원, 미정상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서울상해하고, 미정상사, 이렇게 두개 있고, 서울상해는 매출처라고 돼 있고, 미정상사는 매입처니까, 서울상사한테 받아야 될 거, 미정상사한테 갚아야 될 거, 전월이율 10만원, 그 다음에 전월이율 5만원, 50만원 이렇게 각각 넘어왔습니다. 부채니까 이쪽은 대변이고 이건 자산이니까 차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월 4일 서울 상해 상품 27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다라고 돼 있어요. 서울 상해 쪽에다가 외상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27만원을 써주는 거죠. 3월 4일 서울 상해 상품 매출 얼마 쓴다? 27만원 쓴다. 했습니다. 그다음 5일 동구상해 상품 32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 2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동구상해 쪽으로 가야 되죠. 동구상해 3월 5일자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쓰는 거거든요. 매출처 온장에 있는 그 동구상해 인명 계정은 외상 매출금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처 온장이잖아요. 그게 인명 계정이고 그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출처 온장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매입처 온장 이렇게 매출처 온장, 매입처 온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매출처 온장에 그 이렇게 서울 상해한테 받아야 될 거, 동구 상해한테 받아야 될 거, 이렇게 매입처 온장에 정미 상사한테 받아야 될 거, 미정 상사한테 받아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동구상사한테 받아야 될 외상은요, 2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30만 원 되겠죠? 예, 30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거. 두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어휴. 3월 20일, 동구상에 매출 조언장 있는 거죠? 예. 매출한 상품 중 파손이 있어 2만 원 반품 대 외상 매출금에서 상계하다. 2만 원 외상 매출금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2만 원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2만 원 쓰면 되죠. 동구상에. 그 다음에 3월 21일 서울상해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과 동구상해의 외상 매출금 18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받았으니까 서울상해 매출처 원장 거에 가서 20만 원 회수 현금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동구상해에 18만 원 써주고, 그 다음에 20일 정미상사는 매입처원장 있는 거거든요. 매입처원장 갚아야 될 회사죠. 정미상사에서 상품 1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외상으로 하다. 10만 원어치를 사오면 상품을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써야 되죠. 예, 대변란에 써주고. 23일 미정상사의 외상 매입금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예. 미정상사 매입처원장이 있는데 현금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예. 50만 원 중에 30만 원 갚았어. 네, 그 다음 24일 정미상사에서 매입한 상품 중 5만 원을 반품하고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하다 그랬죠? 그러면 반품 5만 원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매입한 초 외상매입금에서 예, 안 갚아도 돼요. 이제 거래가 더 이상 없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마감하면 되겠네요. 마감할 때 이제 부족한 쪽에다가 잔액을 쓰는 것이므로, 37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17만 원. 이렇게 써주고, 이 장부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37만 원. 우리 T자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T 계정으로. 37만 원, 이렇게. 자, 이쪽은, 30에서 20을 빼니까 10만 원. 10만 원 받아야 될돈 남았네요. 10만 원 이율 되죠? 10만 원 써주고, 그러면 30 써서 마감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어치 갚아야 되는데, 5만 원어치 갚았으니까 이율 될거 5만 원 이율시키죠? 예. 그래서 10만 원씩 쓰고, 예, 두 줄. 그 다음에 50만 원 중에 30을 갚았으니까 20만 원 남았고, 미정상사한테 갚아야 될거 50만 원씩 써서 마감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통계계정으로 쓰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 밑에 거는 이제 똑같고요. 위에 거 보고 이제 한꺼번에 먼저 써보겠습니다. 날짜 순으로 3월 1일. 3월 1일. 그 다음에 날짜 빠른 거 봐보세요. 어디 있어요? 3월 4일 있죠? 3월 4일. 차변 먼저 봐요. 3월 5일. 3월 5일. 그 다음에 3월 20일. 그 다음에 3월 21일은 똑같은 게두개 있고 현금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에 1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27만 원. 3월 4일. 3월 5일에 30만 원. 그 다음에 3월 20일로 가서, 여기 2만 원 보이죠? 2만 원 써주고, 그 다음에 3월 20일에 현금 두개 들어왔죠? 그래서 그두개 더해요, 이렇게. 그래서 3월 21일, 20만 원과 동구상의 거 18만 원. 그래서 20만 원, 이게 18만 원, 두 개에서 38만 원. 전체 차변에 다 합계를 내보면 67만 원. 전체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67만 원 중에서 이쪽도 67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죠? 예. 모자란 게 얼마예요? 27만 원. 27만 원 못 받았다. 차울 이율이죠. 27만 원.
따로따로 봤을 때는 서울 상인한테 못 받은 돈은 서울 상인한테 못 받은 돈은 17만 원이고 그다음에 동구 상인한테 못 받은 돈은 10만 원이죠. 이게 적을 때는 이제 따로따로 관리할 때는 좋은데 한꺼번에 그러면 다못 받은 돈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가 많으면 힘들겠죠. 근데 통계 계정으로 쓰면 한 번에 보이잖아요. 27만 원못 받았습니다. 이런 걸 하늘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도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예, 대변 쪽부터 먼저 보죠. 저번 달거 넘어온 거 3월 1일, 그 다음에 3월 22일 정미 상사로부터 상품 예상으로 사온 거. 그거 얼마예요? 10만 원. 이거 가져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23일자로 현금 미정 상사한테 갚은 거 있죠? 미정 상사한테 30만 원어치 갚고, 50만 원 중에 30만 원어치 갚고, 이거, 예. 그 다음에 정미 상사한테 갚아야 될돈 중에서 반품된 거 있죠? 예. 5만 원, 외상 매입금에 3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전체 갚아야 될 돈은 얼마냐면, 60인데, 이 중에서 35만 원, 뺀 나머지 25만 원. 35만 원 갚을 필요 없고, 예, 상환했고, 아니면 반품했으니까, 나머지 25만 원못 갚은 거죠. 못 갚은 돈 전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25만 원. 한눈에 보이죠? 각 거래처별로 봤을 때는 이거, 정미상해한테 갚아야 될거 5만 원, 미정상해한테 갚아야 될거 20만 원, 이렇게 보는 건데, 외상매입금 계정을 한꺼번에 보면, 예, 온장을 한 번에 보면 25만 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총계정 원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처, 매입처 원장에 있는 거는 그걸 좀 상세히 기록한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쓰면 되냐면 인명 계정식으로 써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명 계정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써 내려가니까 한 번에 더잘 보인다.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한번더잘 보인다. 조금 써보니까 뭐 장단점을 아시겠죠. 예.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가지고 받아야 될그 거래처 어디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그 거래처 어딘지를 기록한 이 장부를 거래처 원장이라고 그래요. 야, 그리고 이 외상매출금은 상품 팔고 받아야 될 돈이고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이거는 팔고 이거는 사오고 받아야 될 돈. 예전에는 상품 거래가 주거래였고, 나머지 사고 파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있었으므로 이두 개의 그 거래처만 관리하면 거래처 관리는 끝났다 이런 거고요. 최근 현재 추세는 이제 그러지는 않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 정도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 파악할 때 거래처 원장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쓰는 게 아니라 좀더 많이 써가야 된다. 즉 카드 대금도 써 가야 되고, 카드 대금 받아야 될 회사, 갚아야 될 회사, 그다음 보통 예금도 쭉 관리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도 이제 거래처를 관리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래처 원장에 예, 최근에는 다 반영되고 있고,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받아야 될 거래처를 적은 장부 이게 거래처 원장의 예전의 정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만 받아야 될그 장부가 아니라 채권채무, 채권채무가 있으면 그 채권은 받아야 될 돈이고 채무는 갚아야 될 건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장부가 거래처 원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똑같은 타입입니다. 어음 기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원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자, 어음 기입장을 보도록 하죠. 자, 어음은 이제 지금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어음, 약속어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되어 있는 어음, 이제 전자어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어음을 관리하는 대장이 어음 기입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음 기입장의 장부에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어음을 받았을 때, 예, 받을 어음 기입장, 어음을 갖다가 발행했을 때 지급 어음 기입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써 나가면 되는 거죠, 뭐. 어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좀 한번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내용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금을 발행하여 대금 결제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은행으로부터 어금 용지를 받아서 등록한 다음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어음이 아닌 전자 어음으로도 어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전자 어음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 문서 형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파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세금 계산서도 전자로 발행되잖아요. 전자 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은행에 전자 어음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등록한 약속 어음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 어음이라고 말할 때이 약속 어음이나 이 단어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어음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약속 어음이라고. 약속한 날에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가 약속 어음. 약속한 날이 바로 이날이죠. 지급할 날. 이날까지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이제 받아야 될돈그 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죠. 근데 종이로 된 어음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우리가 요즘에 대금을 줄때 현금으로 이제 거래하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죠. 그거 계좌로 쏴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음도 이게 종이로 발행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게 전자어음이 등장한 겁니다. 전자어음은 이제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의 종이어음인 약속어음과 같이 똑같아요.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용되며 발행, 배,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것 외에는 종이어음과 똑같습니다. 전자어음은 2004년 제정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전자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외부 감사 기업은 전자어음이 필수입니다. 외부 감사 법인은 어음은 전자어음만 이렇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어음은 이제 장점이 종이어음에 비해서 좋은 점이죠. 예. 어음 분실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돈안될 일이 없고, 그런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 어음 행위를 편리하게 할수 있고요. 보관 관리 유통 교환 이런 거 전략할 수 있죠. 이게 파일이니까. 기업도 종이어음인 약속어음을 이용함에 따른 발행 유통 관리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 결제 수단이 된 거죠. 특징은 전자음 관리기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약속어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음의 종류가 약속어음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백지어음의 발행 배선은 불가능하고, 지급지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이 시절에는 그 어음 금액 안 쓰고 그냥 줬죠. 그 네가 그거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라고 이런 거, 그게 백지어음입니다.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배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어음하고 좀 차이점이죠. 예. 약속어음 이런 게 없는데, 예. 아직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행, 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 전자성명, 즉 공인 인증서에 의한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도 공인 인증서에 의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공인 인증이 있어야지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예. 자, 상품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그 다음에 어음을 우리가 상품하고 재료 사오고, 이게 발행하면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고요. 이제 어음은 이제 배서를 하게 되는데, 이 종이 어음 때 이제 배서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종이 어음 시 배서 시에 어음 만기가 되면 추심료를 지급하고 은행한테 어음을 넘기는데 이를 추심 이임 배서라고 그럽니다. 배서 양도 배서는요, 우리가 받아놓은 어음을 상대 거래처한테 지급을 할때 우리가 받아둔 다른 회사의 어음 뒷면에다가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주고 넘기기 때문에 이를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어음 뒷면에다가 배서해서 넘겼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배서 양도할 시점에서 소멸돼요. 예. 어음 할인은 만기 이전에, 어음을 만기까지 약속한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남은 기간만큼 할인을 하고요. 그 할인한 거에 대한 대금을 할인료라고 그러는데, 할인료는 단가 같이 계산해요. 예. 그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어음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자금 필요할 때 어음 할인을 많이 하죠. 융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음의 종류는 이렇게 보시면 약소음, 환호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약소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전자음 이렇게 발행하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음 기입장과 취급음 기입장으로 나누고, 자, 한번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다음 어음 기입장의 기록에 의하여 날짜 순으로 추정 분개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예. 받을어음 기입장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쓰는 겁니다. 5월 5일자로 상품을 팔았군요. 예. 그리고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그 어음은 이제 정도로부터 받았군요. 정도한테 물건 이제 팔았나 봐요. 그렇죠? 예. 정도가 이 어음 대금을 지급할 거고, 만기는 10월 5일입니다. 예. 조교에 이거, 내용 이제 써주는 건데, 이 부분, 할인료 5,000원 차감한 실수령액을 당대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추정해 볼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음 대금 1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5,000원 할인, 받고 나머지 당대금 계좌로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어음을 할인한 거네요. 10월 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어음을 할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예. 두 번째입니다. 취급어음 기입장에 보니까 자. 지급어음은 상품을 사오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조교란에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이제 외상에서 이렇게 써져 있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다. 예. 50만 원, 예, 전자로 발행했네요. 미도상사하고 서울상사한테 예, 발행했고 얘네들한테 예, 갚아야 되는 건데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당점이 발행했지만 하나는 광주상사가 발행한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지급 장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만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번. 5월 중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어음 발행한 거 이제 1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이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 받을어음 대금 6월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러는데요. 예. 5월에 받은 거 10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6월에 입금 받은 거예요. 할인 5천원 받고 그래서 100만 원에서 5천원 빼면 이게 얼마냐면 99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당점으로 할게요. 발행인 광주상사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서 예. 제가 예 이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미도상사한테 50만 원어치 상품 사오고 어음을 발행했음.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서울상사한테 전자로 50만 원어치 물건 사오고 예.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좀 당점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지금 장부 작성 연습에서 배운 장부 외에도 회사에 필요한 장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더 있는데, 지출 결의서, 예. 그 다음에 견적서, 그 다음에 나머지도 배우지 않았던 나머지 계정, 회사한테 좀 중요한 계정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거, 예. 그 거래명세표, 그 다음에 자금일보, 격리일보, 급여관리대장. 이동직하고 상용직 각각 구분해서 쓰거든요. 급여관리대장. 이런 서식도 한번 구해서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지도 작성을 해 보시면 격려 업무를 보실 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장부 중에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보조장부를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